자, 분모와 같은 대분수와 진분수의 뺄셈을 하여 알맞은 답을 쓰세요. 자, 1과 5분의 1 있고 5분의 4가 있어. 그죠? 네. 여기 자연수가 없지? 네. 5분의 1에서 5분의 4 뺄 수 있어요, 없어요? 없어요. 없죠? 네. 이 자연수 1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, 분모로? 5분의 5. 5분의 5로 나타낼 수 있지? 네. 얘 5분의 1이지? 네. 그럼 얼마야? 5분의 6. 5분의 6이죠? 네. 자, 어떻게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? 5, 1은? 5. 맞지? 자연수 1이니까 5, 1은 분자가 5잖아. 분자가 5에 더하기 1 해서 6이 나온다 이거야. 알겠죠? 5분의 6에서 5분의 4를 빼면 얼마예요? 5분의 2. 5분의 2가 나오죠. 이렇게 풀면 되죠? 얘는 4는 5분의 20이죠. 왜, 형, 선생님 왜 4가 5분의 20이에요? 5, 1으로 5, 4, 20. 분모가 1인 분수는 자연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? 4. 맞죠? 네. 5, 5, 4, 20이잖아. 그쵸? 더하기 1은 얼마예요? 21. 5분의 21 빼기 5분의 4는 얼마입니까? 5분의 17. 5분의 17이죠. 17 안에 5가 몇 번 들어갔어요? 3번. 어떻게 풀어요? 5로 나눠주면 되지? 5, 3, 15. 2가 남지? 자연수 3. 자연수 3이죠? 분모 5죠? 분자가 2가 되는 거예요. 오케이? 나 이거 맞았다 손 들어봐. 오케이 알았어. 얘 3과 5분의 2죠? 3과 5분의 2는 5, 3, 15 더하기 2죠? 그럼 5분의 17이 나오죠? 5분의 17 빼기 5분의 4죠? 그럼 5분의 13이죠? 13에 5가 몇 번 들어가요? 두 번. 5, 2, 10. 나머지가 3이죠? 그럼 얘가 분모지? 아니죠. 자연수죠? 2와 분모지 5분의 분자지 3. 2에 5분의 3이 나오죠. 얘는 5, 5, 3, 15 더하기 3 얼마야? 5분의 18 빼기 5분의 2죠? 그럼 5분의 16이 나오지? 그럼 16에 5가 몇 번 들어가요? 5, 3, 15. 나머지 1이죠? 얘가 자연수. 그쵸? 16에 몇 번 들어가, 5가? 3번 들어가죠. 분모 5를 그대로 와야지 5, 3, 15니까 나머지 1이지. 이해했어요? 네. 그래서 이거 나눴을 때 얘는 자연수라는 거, 그쵸? 알았어요? 네. 그 다음에 이거 정리를 꼭 해놔서요. 이거 모르겠던 친구, 헷갈리는 친구. 얘는 분자라는 거. 알겠어요? 네. 5, 2, 10. 더하기 1을 5분의 11에서 5분의 4를 빼라는 거죠? 그러면 5분의 7이죠? 7은 5가 몇 번 들어가? 한 번 들어가지. 어떻게 5, 1은 5, 1과 5분의 나머지 2. 5, 1은 5, 더하기 2는 5분의 7 맞죠? 네. 5, 2, 10 더하기 1, 5분의 11 빼기 5분의 2는 5분의 9죠? 9에 5가 몇 번 들어가? 한 번. 나머지 4죠? 1과 5분의 4죠. 나 여기까지 다 맞았다. 다 맞았다. 알았어. 정리해. 잘 정리하세요.
여기까지 다 했죠? 네. 자, 다음. 이거 했죠? 7번 할 차례지? 네. 자, 6, 3, 18. 더하기 1이죠? 그럼 6분의 9 빼기, 아니지. 19 빼기 6분의 2죠? 그러면 6분의 17이지. 그럼 17에 6이 몇 번 들어가? 6, 22, 6, 3, 18. 3은 넘어갔네? 6이 12. 나머지가 5죠? 그러면 분모가 6인데 자연수가 2번 들어가고 6, 22, 나머지 5란 소리죠. 6, 4, 24 더하기 2죠. 6분의 26 빼기 6분의 1은 6분의 25. 25에 6이 몇 번 들어가? 네, 6, 4, 24. 나머지 1이죠? 6, 1은 6. 더하기 1은 6분의 7 빼기 6분의 4는 6분의 3. 끝났네요? 그쵸? 자, 6, 4, 24 더하기 3은 6분의 27 빼기 6분의 4는 6분의 23. 23, 6 몇 번 들어가요? 6, 3, 18. 나머지 5죠? 그러면 3과 6분의 5가 나오고 6, 6, 36 더하기 2는 6분의 38 빼기 1이니까 6분의 37. 또 6, 6, 36. 6과 6분의 1이죠? 6이든 6 더하기 3은 6분의 9 빼기 6분의 2는 6분의 7. 7은 6이 한 번 들어가고 나머지 1이죠? 정리하세요. 알겠죠? 마지막 2와 6분의 1이니까 6이 12 더하기 1은 6분의 잘 안 보이죠? 6분의 13 빼기 6분의 4는 6분의 9가 되나요?
그럼 1과 6분의 3이네요? 아, 9 아닌 것 같아요. 아닌 것 같아요? 그럼 뭐야? 나랑 2구나. 세, 틀렸어? 맞았어? 아, 1과 6분의 3이죠? 얘 약분되지? 네. 1, 2. 그래서 1과 2분의 1로 해줘야 되죠. 오케이? 6, 5, 30 더하기 1은 6분의 31 빼기 6분의 2는 6분의 29. 맞죠? 29에 6이 몇 번 들어가? 6, 4, 24. 5죠? 그럼 4와 6분의 5가 나오고요. 6, 3, 18 더하기 2는 6분의 20 빼기 6분의 3은 6분의 17. 그러면 2, 6, 12. 6이 2, 6, 12. 나머지가 5네요. 그쵸? 자,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. 다음 또 풀어보겠습니다.